직접 가슴으로 연결되게끔 뾰족하게 돌출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좀 있어요. 단단하면서도 마치 혹같이 돌출되어 있는 부분들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양옆에 더듬이 있는 부분들 좌우로 해가지고 펼쳐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좀 가볍게 위로 살짝씩 이렇게 얹으면서 요건 좀 흐리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몸통 그릴 차례인데 몸통은 요것도 흐린 걸 먼저 한번 해볼까요? 흐린 거를 먼저 잡아주고 여기에 이제 진한 거를 얹어주도록 할게요. 제가 왜 진한 걸 나중에 얹으면 이게 서로 흐른 거하고 번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가 파묵법 쓸때 이걸 방식들이라고 했죠. 자, 어차피 진한 거 묻힌 김에 눈까지 같이 가도록 할게요. 눈은 여기 머리 있는 부분들, 그렇죠? 머리 있는 부분들 가까이 여기에다가 이제 하면 될것 같아요. 찍고 그다음에 약간 간격을 띄워서 바로 옆에다 얘처럼 그 위에 있는 처음에 그렸던 새우처럼 바로 옆에다 그린 게 아니라 간격을 띄워가지고 약간 돌출된 것처럼 이렇게 그려보시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그려졌으면은 이제 여기는 마디를 그릴 차례인데 마디들은 조금 너무 진하지 않게 한 다음에 그 부분에만 농도를 살짝 다시 묻히셔도 돼요. 그래서 한번 그 마디 부분들, 마디가 아까 뭐라 그랬죠? 배라고 했죠? 마디 부분들 표현을 끝부분 농도를 살짝 맞추면은 농도가 끝하고 중간하고가 달라지니까. 근데 여기 끝부분, 이게 붓대에 가까이 있는 부분들을 너무 흐리게 가시면은 농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는, 중간 농도까지 가시고 앞부분에만 살짝, 차이가 둘수 있을 정도로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조금 더 갈까요? 이렇게 해서 곡선으로 좀 가셔도 돼요. 세 번째. 조금 더 갈까요? 네 번째.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 그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다섯 번째까지 갔으면 거의 배 형태든 거의 다 됐다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꼬리 마디 부분들을 살짝 펼치면서 약간 S자로 움직여. 얘는 아까 안으로 이렇게 움츠린 것들 했는데 이번엔 거꾸로. 그다음에 여기 꼬리 부분들을 거꾸로 이제 표현할게요. 그렇죠? 여기도 약간 강하게. 여기서부터 이제 펼친 부분들을 약간 강조하느라고 제가 양쪽으로 펼친 부분을 강조하느라고 그렸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아까처럼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그리셔도 돼요. 조금 모양이 좀 달라지겠지만. 자, 이번에는 역시 다시 여기서부터 거꾸로 이제 올라가도록 할게요. 그 앞서 그렸던 새우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배 밑에 각각 마디마다 다리들을 하나씩 이제 그려주시면 되죠. 그래서 다리들이 하나씩 붙어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 표현하시고요. 물론 여기 앞쪽에 다리 있는 부분들, 걷는 다리 있는 부분들도 약간 길쭉하게, 또, 표현을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자, 요 정도 그렸으면 이제 거의 다 완성. 그 새우 형태들은 완성 단계. 이제 집게 다리만 이제 그리시면 될것 같아요. 가시발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집게 다리 모양 자체가 가늘고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다리 모양이긴 하지만은 조금 더 기다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요 앞에 있는 다리보다 약간 굵을 순 있어요. 그렇죠? 굵을 순 있지만 그렇다고 뭐 엄청 길거나 뭐 그런 것들은 아니니까. 그래도 여기 다리에 비하면 상당히 길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마디가 하나 더 있어요. 마디가 보통 하나, 둘, 세 개 정도들을 그리고 나서 여기 끝에다가 다시 집게를 그려놓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약간 꺾인 상태, 뒤로 약간 물러난 상태 이렇게 하고, 아예 이쪽 너머 쪽은 그래도 이 다리가 있는 아래쪽으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고 약간 이렇게 경사진 부분들, 그래서 뒤로 가려진 부분들로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여기는 살짝 이 정도만 그려놓도록 할게요. 앞에 거 그릴 때는 아래쪽 거 그릴 때는 여기 있죠? 여기 안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여기는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슬쩍 치고 들어가면서 중간에 사라지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슷한 각도로 살짝 그리는 듯해서 한이 정도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안쪽으로 살짝만 꺾은 다음에 여기다가 집게 다리를 이제 그리면은 완성. 다리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가장 어렵다고 하는 난코스, 가장 가늘고 예민하게 이제 표현해야 되는 더듬이하고 긴 더듬이들을 좀 그려야 되는데, 이 더듬이, 짧은 더듬이, 긴 더듬이 표현할 때 앞서 세우에서는 그 더듬이들을 이제 여기다가 몇 개만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그려도 되고요.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그리셔도 돼요. 살짝씩 겹치는 듯한, 교차하는 듯하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데, 짧은 것들은 그나마 비교적 쉬운 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긴 것들이에요. 긴 것들은 여기서, 여기 앞쪽에서 나온 것들 마찬가지로 쭉 펼치다가 뒤로 슬쩍 빠지게. 그죠? 새우 길이보다도 오히려 더듬이 길이가 훨씬 더 길게 그려졌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또 이쪽 반대쪽도 그려야겠죠? 슬쩍 그려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리니까 어려울 거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다음에 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양쪽으로 뒤로 여기서부터 바로 빠지는 또 더듬이가 또 있어요. 더듬이 하나씩 더 그리고요. 아, 이제 끝났나? 하나 더 있어요. 자, 하나 더 있는 부분들은 여기 그 앞쪽에서 또눈 앞쪽에서 이제 그리셔도 되고요. 이쪽에다가 해가지고 약간 퍼지게. 중간에 이렇게 끊어줘도 괜찮아요. 그쵸? 굵게 그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펼쳐지게. 뭐, 실컷, 선만 여러 개 그은 것 같은데, 처음에 요 마디들만 이렇게 톡톡톡톡 그렸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다리 몇개 그렸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앞에 집게 다리 그렸을 때 하고, 또, 더듬이까지 다 그려가지고 완성을 했을 때, 각 단계별로 느낌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각 단계별로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을 보니까, 역시 이렇게 굵은 면, 그 다음에 진한 것, 그 다음에 가는 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개가 혼합돼서 같이 보여져야 비로소 완성도 있는 그런 표현법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